안녕하세요. 공무원 사회 법과 정책 문제풀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5강을 끝내고 이제 6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5강까지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과정을 배우면서 또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로 넘어가면서 정치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정책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치 과정을 넘어서 이 정치 과정에서 주체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참여도가 높은 선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거 보시면 일단은 뭐 제목 자체가 선거와 참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 자체가 일단은 비중도가 좀 높아요. 좀 우선 좀 공무원 사회도 공무원 사회지만은 실제 공무원 사회 바탕이 되고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고교 사회에서도 선거 참여, 선거 부분은 문제 있었던 비중도, 난이도, 그리고 개념이 좀 굉장히 하나하나 빠뜨릴 것 없이 다양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지 안에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지 안에서도 그 배치된 문제가 60문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실 때 좀 더 이 부분 좀 중요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좀 더 신경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일단은 개념 정리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4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어느 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구에 유권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 원칙이에요. 자, 보게 되면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천 남동구는 35만 명. 인천 북구는 34만 명. 송파을도 35만 명 비슷하네요. 그런데 전남 장흥은 7만 명이고요. 전남 옥구구는 7만 1천 명. 그 다음에 울진구는 7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표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자 인구가 차이가 난다. 근데 인구가 차이 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지역도 인구가 같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인구가 차이가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는 거는 한 표는 무조건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울진군이라든지 옥구군에 사는 사람들의 표의 가치, 다시 말해서 한 표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7만 명대니까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7만 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표고 같은 국민이라도 인천이라든지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35만 명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35만 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치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즉 이건 어떤 문제점 갖고 있냐? 한 표의 가치가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 있는 정답으로는 자 평등선거 되겠죠. 자 우리가 보면은 우선 평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평등은요 사람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표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평등 문제라든지 뭐 빈부격차 평등 문제 이거는 전부 다 평등 얘기가 아니라 보통 선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요. 좀 지울게요. 자 자, 보기의 내용과 같은 대중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된 선거제도입니다. 밑에 일단 읽어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번 눈이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예요. 자, 대중민주주의라는 개념입니다. 대중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대중민주주의, 대중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면은 가장 중시되고 있는 기준 키워드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보세요. 근대에는 중소상공업자들이 정치 세력의 주체였다. 현대는 정치 세력의 주체가 표면적으로 대중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각종 정책의 결정에 대중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으로 되었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근대에선 누가 나왔냐면은 방금의 중소상공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말로는 이제 자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하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다? 대중이다. 그러면은 차이가 뭐예요? 과거에 비해서 참여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참여가 확대되게 된 선거제도를 우리가 흔히 여기서는 보통선거라고 하죠. 자, 보게 되면 조금 중요한 말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중이란 말이 모두를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근대 현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중이 중심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몇몇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차티스트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나 좀 지울게요. 자, 갑과 을에 대한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옳은 분석이 옳은 분석. 자, 분석하는 문제고, 그리고 수능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수능 문제하고 이제 최근에 공무원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기에 대한 어떤 변형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 문제 구조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중간중간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소모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선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일단 임기가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와 관련돼가지고 휴일이 좀 은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은근이란 말이 좀 표현만 다르긴 한데, 왜냐면 이 대통령 선거하고요 국회의원 선거와 임기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시기가 잘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다는 말은 어떤 때는 대통령 선거하고 어떤 때는 뭐 지방선거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선거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 대한 비용 문제가 조금 많다. 갑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선거 비용이 좀 높다. 그리고 선거를 한 번에 확 치를 수 있겠지만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걸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갑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을은 생각이 달라요. 자, 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은 국민의 중간 평가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요. 동시에 할 경우보다 국민의 중간 평가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자, 그 결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에 권력에 대한 상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 행정부 쪽이랑 입법부 간에 서로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런 케이스 있었죠. 자, 2000년대 중반이죠. 뭐 2004-5년 정도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2004-5년 정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자 보세요, 가장 큰 사건이 이제 탄핵과 관련된 얘기예요. 탄핵이요. 자,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한 얘기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강연 입장에서는 좀 중립을 좀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신문 뭐 언론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보지만은 이게 좀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반은요,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이후로 당선됐을 거예요. 자, 2003년에 당선했는데, 자, 이제부터 탄핵이라는 이제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부당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언론에서 보이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탄핵에 대해서 좀 부당해 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촛불 시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촛불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촛불 시위의 의미는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해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이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되었던 정당이 열린우리당이었는데, 지금 없어진 정당이죠. 추억의 정당이죠. 근데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열린우리당은 되게 작은 정당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정당이고 당시 민주당에서 나온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 당시 한나라당과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탄핵을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당시 요 체제에서 주로 주도권을 잡은 정당은 주로 한나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이 주로
정권을, 정권이라기보다는 당시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이 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은 한나라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여러 이제 매체에서 소개가 됐을 때 그 웹툰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강풀 작가분께서 이제 당시 만드셨던 웹툰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정치인들이 탄핵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심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한 내용 나왔거든요. 실제로 자, 이 사건 이후에 지방선거의 결과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중심의 정치 구도가 아니라 여기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요, 열린우리당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거든요. 만약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으면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기능이 나왔는데 이 기능이 중간에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물론 이 평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결론 난 건 없지만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사건 탄핵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은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례 평가는 뭐냐면 의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국민의 중간 평가 기회예요. 그 중간 평가 기회를 통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권력 견제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 역할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의 차이점이 이렇게 분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자, 우선 정답은요. 5번이에요. 자, 보면은 나머지 맞는 말이에요. 일단 니은부터 보세요. 니은부터. 가비재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하다. 맞아요. 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일단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은 선거의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맞죠? 선거 갖고 있는 기능들은 뭐예요? 정치 권력 통제잖아요. 특히 을 같은 경우 가장 중시하는 게 중간 평가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은 동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독단적 국정 운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동시에 선거를 할 경우에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은 중간중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니은 디귿 리을 답이 될 거고요. 기억하면 안 되냐면요, 갑은 권력 분립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임기 문제, 방금 얘기한 임기 문제라든지 권력 어떤 분립의 문제는요 관련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갑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권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요 얘기잖아요. 선거 비용이 비효율적이에요.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이 선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지울게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선거 공영제의 성공도 실시를 위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요, 선거 공영제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일단 쉽게 생각하세요. 공영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보더라도 일단은 일반 유료 주차장 중에서도 공영 주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공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의, 뭐 국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할 거고요. 영이란 말은 운영이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심으로 말 선거 운영제 뭐 공영제는 무엇이냐? 바로 선거 관리를 국가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공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럼 볼 때요, 선거 공정제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시 말해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선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거 공정성 확보하는 건데 어떤 4번 보세요. 어떤 대표 선출 방식을 택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대표 선출 방식은 다양해요. 뭐 어떻게 보면 되면은 지역에서 한 명 뽑는 지역구도 있을 거고 비례대표도 있을 거고 직능도 있을 것이고, 이거 우리나라 잘 없지만요. 그 다음에 구역에 따라서는 대선거구도 있을 것이고 소선거구도 있을 것이고 뭐 심지어는 중선거구도 있을 수 있겠죠. 중대 묵지만요. 그럼 봤을 때
지역구를 하느냐, 비례를 하느냐, 직능을 하느냐, 뭐 소중대 선거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공정성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겠죠. 예를 들어 지역구라면 공정하고 비례하면 불공정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부분, 공정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은 1, 2, 3번은 맞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할 것인가, 관리를 공정화해야 되겠죠. 두 번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중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은 분명 문제 생겨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해지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에 돈 없는 사람은 트럭 하나 못 빌려가지고 이제 좀 선거 운동 할 게 어려울 텐데,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트럭 30대, 50대, 100대 해가지고 선거 활동하기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이제 벽보도 붙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지 싸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평하게 어떤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선거구역 중요해요. 자, 선거구. 선거구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표의 가치도 결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구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정 요소가 들어갈 경우에 선거가 굉장히 혼탁해질 우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이제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선거구에 대해서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자,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소수대표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의 공통점입니다. 자, 보게 되면요, 어휘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소수대표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소수의 표를 받아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 표를 무조건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1등이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소수대표제를 하는 국가나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1등이 아니어도 돼요. 2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뽑는 곳이면은 3등까지 가능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5명을 뽑는 선거구라면은 5등까지도 당선의 영예를 얻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수대표제를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거구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서 많이 하는 제도예요. 자, 두 번째, 다수대표제. 자, 어휘 그대로 갑시다. 다수의 표를 받아야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1등 해야겠죠. 자, 무조건 1등. 1등을 해야 대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구역, 즉 소선거구제에서 진행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비례대표 보세요. 비례대표. 자, 비례대표는 좀 어휘를 좀 보세요. 자, 비례. 비례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쪽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한쪽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 비례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치에서 흔히 말하는 비례대표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지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율인데 이건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에요.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추가 의석이 확보가 되는 제도를 우리가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인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의 정당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여담이지만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실시가 된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좀 보수적인 분위기에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진보 정당이 이제 원내로 이제 진입하게 된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요, 자,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비례대표 공통점은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굳이 뭐 따지자면은 이 두 개는 좀 선거로 좀 해서 당선자 결정한 방식이고, 비례대표제는 선거라기보다는 그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추가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그래서 당선자를 추가로 원내에 진입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그림은 어느 선거에 등장한 명예 기자들의 리포트 장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옳은 것들을 찾는 거죠. 자, 우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가수 땡땡땡입니다. 이번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녕하십니까. 야구선수 세모세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의 MVP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통점은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선거와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거와 관련된 특이점은 이 선거에 대해서 중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유명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선거 유명이 등장한 게 아니라 선거를 중계하는 과정에서요. 자, 중계하는 과정에서 중계하고 알리는 과정.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부터 보세요. 리포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유명인이 리포트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게 되면 기억부터 보세요. 자, 선거 방송이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정성 관련이 없죠. 우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유명인들을 왜 부르는 것인가?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축제 때, 대학교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또는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연예인이 올 때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기업 강연이라든지 어떤 세미나에서도 연예인이라든지 좀 유명하신 분들, 명사분들이 오셔서 강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중도라든지, 그리고 홍보 효과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유명인을 이제 섭외하는 이유, 유명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여요. 국내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증폭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게 되면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SNS에서도 많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밝히잖아요. 선거 꼭 해요라든지, 아니면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SNS에서 잘못된 그 인증 방식을 얘기해서 뭐 약간 좀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어떤 참여를 높이는,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이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접근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그래 나도 투표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누구 뽑지? 라고 하다 보면 집에 뭐가 도착해요? 선거 정보 책자가 도착을 하겠죠. 그럼 이 선거 정보 책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랬구나 보면서요. 자, 그러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다 보면 후보자들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호 정당이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을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얘기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그 외에도 좀 보는 게, 저는 그 여자분들은 상관없지만은 남성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 병역 부분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이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눈에 가는 편이거든요. 이건 개인의 어떤 그 취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선거가 만약에 유명인들이 나옴으로써 얻게 되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와 걸칠 수 있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무게감 좀 가벼워지거든요. 하지만 이 가벼워짐이 커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이 모습을 가지고 희화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화화. 자, 그래서 이 희화화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뭐 평가가 반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줘. 그래도 선거인데, 국민들이 대표적 뽑는 선거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어? 라고 우려를 표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호불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17번. 자,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똑같은 내용의 3번은 정답이고요. 일단은 아닌 것부터 보세요.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선거 방송에서 공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 아니죠. 공정성과 관련이 없죠. 유명이 나온다, 공정성이 나오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선거 꼭 하세요, 일반인이에요, 짝짝짝 하게 되면은 아 그러면 별로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됐죠. 공정성과 관련은 없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이고요. 미음 보세요.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니죠.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넣어야지, 유명이 나와서 홍보하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셔야죠.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예요.
보통 이렇게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문화 과목도 그렇고 법과 정치 과목도 그렇고 이제 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보통 고교 사회나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공무원사에서 적용을 할 경우에는 난이도를 어떤 결정짓는 그 표 분석을 통해서 또는 표나 그래프 분석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의 난이도라든지 문제의 어떤 정답률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다행인 점은 이 표 분석이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무원 사회로 넘어오면서 표 분석을 해서 보통 수능이면은 밑에 이렇게 기억 니은 득을 리그해서 재분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공무원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이걸 통해서 재분석은 하지 않아요. 간단히 보고 그냥 아 이런 선거 방식이구나라고 딱 답만 내리시면 끝납니다. 자 보세요. 자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보세요. 이와 관련된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선거 제도입니다. 자 선거 구역이 총 4개가 있겠죠, 그죠? 자 선거 구역이 4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참여 정당이 4개예요. 정당도 4개입니다. 정당 순 상관없겠죠. 우리 알 수 있는 게 아 요 정치 사회는 복수 정당제구나. 자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요 총 4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선거구역 수와 그렇죠? 무엇이? 선출된 국회의원 수가 같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즉 각 선거구역당 국회의원 수는 한 명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나와요. 우선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갑을 병정이 1, 2, 3, 4 선거구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갑당은 우선 1선거구에서는 정당의 승리를 했죠. 그래서 정당의 한 표를 가져갔네요. 한 명을. 그리고 2선거구에서는 을당이 승리했고요. 3선거구도 을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을당 같은 경우는 두 명이 가져갔네요. 그리고 4선거구에서는 병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선출됩니다. 갑당은 아쉽게도 없네요. 예. 뭐 1선거구에서 2등도 하고 2선거구도 2등도 하고 3선거구도 2등도 하고 4선거구 2등 다 2등 했네요. 근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등 했잖아요 라는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기나 저러기나 결론은 1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구역 수와 국회의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선거구당 한 명의 당선자 나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자 소선거구제 되겠죠. 만약에 이 제도가 중대선거구제였으면은 갑당은 아마 전부 당선됐을 거예요. 아마 가장 많겠죠. 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번.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갑시다. 자, 보세요. 나머지도 맞다는 얘기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예요. 한 선거구역당 한 명이 당선되는 점.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예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한 230명 정도는 이제 지역구로 선출을 하고요. 나머지 50명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의 선호도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번 정답 소수대표제는요. 아까 문제 풀 때 말씀드렸지만은 소수의 표를 얻어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이 가능한 제도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대표제는 중대 선거구제에서 쓰이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예 중대 선거구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방선거 보게 되면은 갖고 중대 선거구제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딱 보셔야 될 게 자 지역구하고 지역구 선거랑 비례대표 선거랑 이 두 가지가 뽑는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중시되는 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가 나왔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가지는 똑같아 보시면 될 거고요. 됐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선거구마다 5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구마다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했을 때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5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죠. 어디요? 선거구당. 선거구당 5인에서 선거구당 1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선자 수가 좀 줄겠죠.
지금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선거구당 5인을 뽑았을 땐 저도 5등, 5등까지는 당선이 강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도 아니죠. 그냥 대선거구제라 봅시다. 대선거구제. 그런데 뭘로 바뀐 거예요? 소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는요, 우리나라에서 많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양한 의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양한 의사. 왜냐면은 선거구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아니, 선거구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당선된 정도가 1등만 되는 게 아니라 2, 3, 4, 5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정치적 욕구를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갈 때 소수 정당이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2번 보세요. 양당제 확립이 용이해질 것이다. 자, 우선은 이거는 조금 어렵죠. 보세요. 양당제란 말을 좀 보세요. 양당제. 양당제란 말은요, 정답인데 이게 양당제는 두 가지를 맡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정당 두 개, 두 정당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모든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양당제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여러 정당이 있지만은 특정 두 정당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운영하는 과정, 제도도 양당제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다당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양당제라고 하고요. 자, 그럼 문제 보게 되면요,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한 명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규모 있는 정당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특정 두 정당이 중심에는 양당제 확립이 커지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사 반영되는 거는 소선구제에서는 어렵겠죠. 소선구제는 국민의사 다양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굉장히 다양해요. 원하는 욕구가요. 대표적인 게 뭐 다문화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어떤 남녀 어떤 차이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차별에 대한 여차별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게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그 성소수자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현재 양당제 체제에서는요, 예스 또는 노의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양당제에 속해 있는 두 정당이, 우리가 두 정당이 어떻게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건 주로 다당제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표가 감소할 것이다. 아니죠. 사표가 증가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표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3등, 4등이 되더라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1등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투표는 하지만은 죽은 표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소수당이 유리하다? 아니죠. 절대 소수당이 유리할 수 없습니다. 불리하죠. 그리고 유권자의 관심 선거 동안 유지가 어렵다?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에요. 선거 기간 또 유권자 관심이 세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관심이 세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양당제로 가게 될 경우에 요 다수대표 체제로 가게 되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요. 대결 구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였을 때 뭐 문재인 대표하고 맞붙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정희 대표가 좀 끼긴 했지만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사람 후보자가 굉장히 많았으면은 어떤 대결 구도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왔네? 관심이 떨어지겠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뭐 대통령 선거와 여기는 관련 없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보통 두 명이 보통 나오게 되면요, 보통 대결 구도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기가 용이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소수대표제에 대해서 다수대표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넣어드렸어요. 그다음 보시면은 소수대표제. 자, 방금 말씀드린 소수대표제는 자 적은 표를 얻어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잡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와 관련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정당들이 진출하게 되면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는요, 반대죠. 다수대표로 얻어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은요, 양당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소선거구에서 주로 많이 통용된다는 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들을 볼까요? 자, 소세표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요, 바로 워낙에 많은 정당들이 진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바로 전국 혼란이에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의 의견들이 맞붙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두 번째는요, 정당들이 워낙 많아지고 후보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선거 기간도 나중에 길어질 확률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선거 관리 비용이 매우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관리 비용의 결론은 뭐예요? 세금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자, 후보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거구제가, 선거구가 커지거나 대표가 여러 명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벽을 높게 안 봐요. 낮게 본단 말이에요. 일단 해서 몇 등이나 되면 되지라는 개념 잡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후보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 보통 후보자가 많아야 한 10명 좀 넘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몇 등 안에 들면 돼라는 개념 잡혀있다 보니까 이 선거, 제가 생각에는 아마 선거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 20, 30명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 기호 5번, 기호 6번이 아니라 기호 27번, 기호 42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다수대표제, 아까 말씀드린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견이 다양하기 어려워요. 특정 의견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고 다수의 굉장히 이제 좀 노멀한 의견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거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제 선거 인원도 좀 적고 구역도 적다 보니까 관리 비용 좀 줄어들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힘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냐? 보통 정당에서는요, 이 선거구제에서는 1등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로 검증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TV를 보시거나 이제 뉴스를 보시면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공천과 관련해 나오는 가장 특이한 점은요, 보통 이 소선거구제에서는요, 정치 신인은 많이 안 보여요. 특히 어떤 곳에요? 뭐 이제 정당이 봤을 때, 정당에서 봤을 때 이 지역은 중용회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치 1번가라 불리는 종로라든지, 또는 이제 표심을 잡기 꼭 잡아야 되는, 보수층의 표심을 꼭 잡아야 되는 뭐 강남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정당에서는 특정 지역구, 대표적으로 뭐 새민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남 지역, 그리고 이제 저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정치 신인을 많이 안 내세웁니다. 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중진들, 인지도가 알려져 있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선거 프로들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대표제 가장 큰 특징은 소선거구제 특징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지나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지금 새민연 그 계시는 분이랑 문재인 그 국회의원이랑 그 다음에 당시 그 새누리당에서 손수조라는 젊은 여성분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손수조라는 여성분이 좀 졌지만은 당시 좀 신선하게 했었어요. 예, 저랑 나이대도 비슷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또래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법하지만은, 또 이 부분에서는 또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선거 지니까 아무래도 좀 뭐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가겠습니다. 자, 26번 가게 되면요, 좀 지울게요 좀. 자, 자, 다음 표는 땡땡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선거 구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겁니다.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요, 선거 구제를 묻는 문제예요. 어떤 정당이 몇 표 얻었는지 지금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선거구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 선거구 보게 되면은, 자, A당이 가하고 다 지역을 휩쓸었네요. 그리고 B당이 나 지역을 휩쓸었고요. 그래서 의석수가 두 석과 한 석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지역은 소 선거구제고요. 그리고 다수의 표를 얻어 대표될 수 있는 다수 대표제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 없는 걸 찾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자, 다수 대표제다 보니까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자, 선거와 설명 중에 틀린 겁니다. 자, 우선은요,
우선 답부터 보고 보시죠. 자, 우선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맞아요. 지금 1번 좀 특이하게 나왔죠. 직능대표제. 직능대표제는요, 직업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랑 선거랑 무슨 관계야? 라고 하겠지만은 최근에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달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중시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부분들 많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적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전문가들도 나와서 대표가 되었을 때 지역 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아직 직능대표제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농촌 지역에 대한 지역구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맨날 한 6선, 7선 되는 그 지역 대표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선거를 하는 것보다 농민대표가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는 게 그 지역 농민들이 위해 더 옳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래서 직능대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 강하지만은 지역대표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5번 보세요. 정당에 대한 등록, 회사는요.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관위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주기 위한 거지 등록과 해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진당 해산됐을 때 그 해산 명령을 선관위가 내린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렸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른 겁니다. 자, 일단은 네, 박스 내용부터 볼게요. 첫 번째, 노사 대립이 격화되었다. 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대립이 심해졌다. 자, 그 다음, 다양한 이익자에 등장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가장 중요한 뭐예요? 노사 대립이라든지 이익자에 등장했다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엄청나게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해관계,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부분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등장한 어떤 제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비례대표제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직업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 마지막에 보시면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건 뭐 어떤 거예요? 직업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데 요즘처럼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처럼 법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어떤 사안의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직능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이와 관련된 정답은요. 기업과 니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6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 국가, 나 국가의 의원 선거를 가진 결과를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와 나 국가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도의 설명. 누가 당선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문제입니다. 우선 가부터 볼게요. 가 문제 보게 되면요. 정당 투표율 100에 의석수 100 똑같이 나오죠. 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가 국가를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특이한 점은요. A당이 의석수 60이라는 점. 즉 첫 번째는 과반이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런데 나 국가를 보게 되면요. F당이 1등한 것 같긴 한데 의석수가 40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과반이 안 된다는 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A, B, C, D당을 보시게 되면 각 국가에서요. 정당 투표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정당 투표율보다 많고요. 오히려 CD당은 정당 투표율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정당 투표율이 어떤 가지는 비중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국가는 아무래도 지역구 대표율 확률이 높습니다. 나볼까요? 정당 투표율 보면 40인데 40이에요. 30은 30이고 딱 맞네요. 딱 비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확률이 높다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차이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정답부터 볼게요. 자, 위에 적어드렸고요. 자, 정답 우선은 1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가구가에 비해서 나구가의 표가 등가성이 높다. 보시면 알겠죠. 등가성이란 말 뭐예요? 내가 득표한 만큼 의석수가 똑같이 비례 반영이 되느냐. 그러면 나 같은 경우가 비례대표니까 가능하겠죠. 자, 2번 보세요. 니은 보세요.
나 국가에 비해서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자, 합의제 민주주의란 말은 뭐냐면요, 독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럼 합의란 말이 나왔던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가부터 보시겠어요? 가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A당이 독주할 확률은 굉장히 크겠죠. 과반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독주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합의제 나오기 어렵겠죠. 반면에 나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은 당이 F당이 할지라도 과반이 안 넘어 40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또 F당이, 2당이에요. 미안해요. 자, FGH 같은 이 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2당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자꾸 보니까 2당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꾸 F당이 나왔네요. 자, 2라고 정확히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는, 가보다 나국가에서 합의제, 자, 합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디귿과 리를 보세요. 디귿과 디귿 쓰면 안 되냐? 자, 나국가. 자, 비례대표제를 하는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가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높죠. 자, 무슨 말이냐? 비례대표에 대한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바로 소수정당들이요. 소수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진보정당들이 대거 들어오기도 해요. 평소에는 진보정당들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약간 좀 디귿과 관련 없지만 바로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에는 한 성별의 다양성도 가능해요. 남자 여자 뿐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맞아요. 남자 여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 9명 전부 다 남자잖아요. 즉 여성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긴 해요.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특징상 비례대표제에서요 홀수에 해당하는 1번, 3번, 5번, 7번, 9번 같은 분들은요 모두 여성으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하느냐, 어쨌든 간에 여성은 자동은 아니지만은 그 일부 진출이 보장은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남자만 하는 이유는 아니니까요. 즉 남녀평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남녀평등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지만은 이것 중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에서 좀 더 원활하게 정치에 좀 의회에 진입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직업이 다양해진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대부분요 지역구 우리나라 그 정당 관련된 그 국회의원들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 전공이 정치외교학과, 법학 이쪽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아무래도 정치 공부하셨으니까 정치를 하시는 건 맞겠지만은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통해서 교육 전문가,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 전문가라든지 또는 뭐 환경 전문가 등이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리뷰 보세요.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현재 가와 나의 혼합하여 기초위원 선출하기도 굉장히 그럴듯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요 기초위원 선출하고 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기초위원 국회의원 되거든요. 근데 기초위원 안 돼요. 기초는요 우리가 이제 무조건 소선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도 사용을 합니다. 기초위원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66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문제 굉장히 무난해요. 자, 단답형 문제고요. 자, 우선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가장 큰 특징은요,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가 일단은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명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신익희 후보라든지 뭐 조병호 후보 이런 분들이 중간에 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단독 후보를 몇 번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요. 그래서 어쨌든 단독 후보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선거권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수를 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권자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자, 약간 좀 정전기가 쳐서 깜짝 놀랐는데, 자, 이 법은요 헌법에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2012년부터
자, 2010년부터 최근이죠. 기탁금이 변경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탁금을 얘기할 때 이제 이 정도 돈을 내고 이제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3억으로, 국회의원은 1억 5천이고, 그리고 시도의회 선거 같은 3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분턱이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일단 3억에 있으면, 예,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은요, 네. 예, 개인적으로 3억은, 예, 없죠. 예. 자, 세 번째. 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여성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자, 얘기 나왔네요. 자, 비례대표 나왔고요, 여성 나왔어요.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비례대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당 명부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리스트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비례 1번, 2번, 3번, 4번이요. 그러면 리스트 작성할 때 홀수에 배정한다. 자, 이 점은 또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와 관련된 선거제도 얘기하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나머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1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혼자 나갈 경우에는 단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3분의 1 이상 지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정당의 비례대표 나올 때는요, 반드시 100분의 50, 과반은 뭐다? 여성이다. 자, 4번 보시게 되면은, 자, 국회의원과 겸직에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이, 자, 쉽게 말하면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원래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분들이 보통 6시 안에 끝나시잖아요. 6시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투잡을 떼야지. 그건 안 돼요. 자,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입후보하기 위해서는요, 선거일 석 달 전까지, 90일까지는요, 그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예, 이게 공정성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2번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면요, 5억이 아니라 3억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에서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깁니다. 자,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6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도 좀 많이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 14문제 정도 지금 제가 풀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선거 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좀 시간을 두고, 어렵진 않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정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점점 수능과 연결이 되는 수능식을 조금 따라가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아까 여러분들 제가 풀이해드렸지만은 주로 표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래프는 아직 제가 넘어갔지만은 이렇다 분석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면은 이 부분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